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추모 기간을 운영 중인데요. 해외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출장 전 유가족들을 만나 추모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경기도 광교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팔달구 구청사 등 세 곳에 세월호 추모기가 개양됐습니다. 광교청사 입구에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리고 출입구와 로비에는 스탠드형 배너가 설치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 배지와 기억 팔찌 등 추모 물품이 비치돼 직원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추모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9일 해외 방문길에 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8일엔 4.16 가족협의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식을 잃은 아픔에 공감한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가 요청한 건 4.16 생명안전공원에 소속한 착공,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사전 절차가 추가돼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이것이 우리가 착공을 시작해야 된다고 아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또 미뤄졌고 지금 이제 이런 절차 또 다 밟다 보면 또 연말까지도 갈 수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태고요. 이에 김 지사는 중앙부처 안산 씨와 협력해 추모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원 문제는 제가 이제 기재부하고 얘기한다. 다른 문제는 제 경기도 할 수 있는 걸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은 안산 화랑 유원지 일원에 조성되며 올해 착공해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